영국의 한 무기 감시 단체가 최근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난달 초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떨어진 러시아발 미사일 잔해에 한글 지읒으로 보이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파편에서 발견된 볼트 결합 방식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우크라이나에서 회수한 미사일 잔해 속 부품 290여 개를 조사한 결과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개 국가에 기반을 둔 26개 회사 마크가 나왔는데 부품의 75%는 미국 회사가, 16%는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 회사가 설계, 판매한 제품이었습니다. 나머지 9%는 싱가포르와 대만 등 아시아 회사에서 만든 부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는 북한이 거의 20년간 유지되어온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우회할 수 있는 견고한 조달 체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자국 회사의 부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스위스산 부품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건너갔는지에 대해 유관 기관들이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측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